지금부터 중간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미분, 세 번째 삼각함수. 수학에서 함수는 어떤 집합의 각 원소를 다른 집합의 유일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즉, 한 변수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다른 변수의 값을 먼저 주어지는 값에 상대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집합 X의 원소 X 한 개, 집합 Y의 원소 Y 한 개가 대응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거꾸로 Y 한 개가 X 여러 개에 대응하는 관계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함수가 아닌 경우인데, 왼쪽은 2와 3이 화살을 발사하지 않고 있고, 오른쪽은 화살을 전부 발사하지만은 1이 두 개를 발사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경우입니다. 미분이란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미분 공식을 이용하면 다항함수, 유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그두 함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y는 fx에 대해 x의 증가량, delta x에 대한 y의 증가량, delta y의 비율인 delta x분의 y, 아니 delta x분의 delta y는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는 delta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를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평균 변화율을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PQ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미분계수 y는 fx에 대하여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의 델타 x가 0일 때의 극한값,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를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왼쪽이 미분 가능한 경우는, 아니, 미분 가능한 이유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요. 오른쪽은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삼각함수는 각에 대한 함수로서 삼각형이 각과 변의 길이를 연관시킨 것입니다. 삼각함수는 삼각형의 연구뿐만 아니라 소리의 빛의 파동과 같은 다양한 주기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용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의 삼각함수. 일반적으로 닮은 삼각형은 변들 사이의 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삼각형의 각과 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가 직각인 삼각형에서 각 A, 각 B, 각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각각 ABC라고 할 때, small ABC라고 할때각 A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인 a는 빗변분의 대변, c분의 a, 코사인 a는 빗변분의 이웃변, c분의 b, 탄젠트 a는 이웃변분의 대변, b분의 a. 또한 위세 함수의 역수를 각각 a에 대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코시컨트 A는 대변분의 빗변, A분의 C,
시컨트 A는 빗변분의 이웃변 B분의 C, 코탄젠트 A는 대변분의 이웃변 A분의 B. 일반각에 대한 함수, 삼각함수. 직각삼각형의 각은 0도와 90도 사이에 있으므로 위의 직각삼각형에 대한 삼각함수는 음의 각이나 90도보다 큰 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각함수를 일반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좌표평면 위의 한 원을 살펴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XY 좌표평면에서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원 위의 점 P, XY에 대해 동경 OP가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위 6개의 삼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 시컨트 세타는 X분의 R, 코탄젠트 세타는 Y분의 X.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